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제 간밤 새벽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오늘 마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올랐으면 좀 쉬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럴 때 되면은 또 악재가 더 크게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미국 증시 좀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만 0.5%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는 0.5% 가까운 그런 하락률을 보이면서 혼조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백신이 이미 화이자를 비롯해서 공급이 시작돼서 굉장히 백신 코로나 관련된 확산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부양책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뭐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런 혼조세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사실 섹터별 움직임들이 좀 다르게 보이고 있어요. 어제는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좀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에너지 관련주 같은 데서는 마이너스 3.5%의 하락률을 보였고요. 오늘과 항상 저희가 자주 보는 패턴이죠. 이런 혼조세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했을 때 오히려 뭐 기술주라든지 임의소비재 같은 그런 빅테크가 소속된 그런 섹터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그런 전형적인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코로나 상황은 사실 많이 나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첫 접종이 나왔는데 그 간호사 분이 접종한 걸 굉장히 기사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과학을 믿는다 하시면서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접종하는 것보다 그렇게 취재진이 많으면 더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뉴욕 시장의 발언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뉴욕 시장 블라시오 같은 경우에는 네, 전면적인 셧다운을 조만간 시행할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말 쇼핑 시즌 그리고 연말 이런 휴일 시즌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확산세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진짜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셧다운이 될지 굉장히 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봉쇄 조치가 또다시 발생이 되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타격이 또 발생할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두려워하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뉴욕시랑 뉴욕주랑은 다른 거죠? 아, 뉴욕시가 뉴욕주 안에 포함되어 있죠. 아, 그래요? 네. 뉴욕시가 뉴욕주 안에 그럼 뉴욕시가 우리가 아는 뭐 맨해튼 뭐 롱아일랜드 시티 뭐 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맨하탄 섬이 있다. 뉴욕시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유학파 이 교수님께 자세한 내용 긴장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실까 봐. 네. 놀리시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또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 확진자 수가요. 일단 7천만 명을 넘은 지 네, 꽤 됐고요. 지금 전 세계 사망자 수도 161만 명으로 네, 저희가 예전에 봤었던 100만 명 선에서 훌쩍 그렇게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망자 수가 드디어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하루 평균 지금 사망자 수가 3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사상 최대치를 보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 측에서는 4월 1일까지 이런 사망자가 50만 명 지금의 거의 두 배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어찌되었든 화이자가 백신 사용이 공고가 승인이 되어서 지금 화이자 백신이 이미 배포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상황이 바로 이 모더나가 마찬가지로 17일 날 자문위원회의 그런 긴급 사용 승인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백신은 과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 뭐 기사로 다음 내년 3월 되면은 이제 화이자와 계약을 다시 못한 것 때문에 백신 수량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백신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뉴스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블랙락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데요. 네.
지금 하나의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이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네. 분홍색이 임상 3상 그리고 노란색이 임상 3상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된 그런 네. 부분이고 분홍색이 이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초록색이 이제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렌지색이 이제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그냥 진행을 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중국에 제일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회색의 점이 보이시죠? 그 점이 바로 각 국가의 인구수입니다. 보시면 선진국과 이런 후진국이나 신흥국 간의 네. 격차가 바로 보이는데요. 먼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임상 1, 2, 3상 이렇게 합쳐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백신의 수요가 자국민들의 수요보다 거의 두세 배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만 보더라도 지금 3억 5천만 명 이상의 그런 인구가 있는데 백신은 네, 12억 개 이상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백신 수량이 엄청나게 네, 많이 이미 매수를 한 상황이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만 보더라도 자국에서 자체 개발한 그런 아직 저희가 봤을 때는 임상시험이 제대로 그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의 3분의 1조, 1도차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런 백신 수량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약 70% 이상이 이렇게 백신이 접종이 되어야지 전체 면역이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네. 앞으로 코로나 이런 면역 체계에 있어서 네, 앞으로 더욱더 네, 더욱더 이렇게 네, 백신을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확인해 보자면 이제 전자결제나 그런 온라인 쇼핑, 소매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팔이 어제 장중에 주가가 4% 넘게 상승하면서 223달러 선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페이팔은 뭐 어떤 이슈가 있냐고 질문하기 전에 저는 그냥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해외모를 쇼피파이로 구축해두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시스템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페이팔은 어떤 것에 관련해서 최근에 또 부각이 됐습니까? 네, 페이팔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쇼핑이 한창 네. 이번에도 최대 규모로 발생을 했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 비트코인을 최근에 이제 매매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계속 입게 되면서 오늘자로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가게 된 부분이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경제가 재개가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백신의 수요라든지 전체 면역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문제점도 많이 있고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그런 편리성을 이미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팔 홀딩스의 주가의 상승이 그동안 계속해서 좀 고점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어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쇼피파이나 페이팔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도 소개해드렸고 자주 저희가 노출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AMC도 어제 보니까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락의 원인이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네, AMC가 어제자로 1억 8억 주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발행 주식의 두 배에 관련된 네, 주식 수를 지금 신주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의 19%에 가까운 급락을 보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테슬라 많은 얘기를 들었어도 전체 자산의 1%의 그런 신주를 발행하겠다라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지금 AMC가 가지고 있는 발행 수의 두 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신주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은 정말 얼마나 AMC가 지금 힘든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동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내역을 보니까 영화관 운영자 지분 관련해서 지금 6개월 만에 최악의 세션으로 설정된 뭐 주식이다. A등급의 보통주 최대 1억 7,800만 주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지금 국장님 누가 가겠어요? 셧다운되고 그러니까 가죠. 안 가잖아요. 그런데다가 한 2주 전에 됐나요? 워너브라더스에서 영화를 이제
내년에 모두 다 하는 것도 다 동시에 개봉한다고 했잖아요. 네. HBO, 맥스 이런 데서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사실 AMC가 또 시네마 그룹이란 거랑 어떤 제휴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무산되고 있거든요. 네. 18.8%. 내가 왜 이런 걸 선택했냐면 만약 이렇게 떨어지고 진짜 사업이 안 좋은 거 선택하지 마시라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은 많이 좀 업황이 안 좋았었던 종목들에 있어서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게 회복이 되고 나서 사실 투자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바닥에서 사야지 이런 심리로 이런 관련된 종목만 계속 바닥권에 있는 종목만 찾게 된다면 또 다른 악재로 그게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던 페이팔 또 쇼피파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대형 쇼핑몰뿐만 아니라 뭐 결제 관련된 종목들 이런 흐름을 쭉 보면요.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의 증가가 지금도 뭐 계속해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된 지금 표를 좀 준비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네, 이 표도 지금 블랙락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네. 1995년부터 진행된 지금 온라인 쇼핑 그런 증가 추이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끝에 쪽에 보시면 지금 주황색 그래프인데 끝에 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겨우 15%를 차지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리테일 소비 중에서 지금 대표적인 이 백화점에 관한 소비는 노란색 선으로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본 기억이 굉장히 까마득해요. 근데 뭐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직구가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해외 브랜드가 들어오면은 이게 또 뭐 이렇게 점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훨씬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상황 그리고 더욱더 편리해진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의 플랫폼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펼쳐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운데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지 월가의 말말말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레이몬드 제임스라고 하는 트래비스 맥카운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에는 수석 투자 간장 공장 공장장 한번 하세요. 간장 공장 공장장. 네, 간장 공장 공장장.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레이몬드 수석 투자 전략가. 네, 수석 투자 전략가는 네. 지금이 단도직입적으로 매수 기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셧다운이라든지 경제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회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이것도 약간 좀 불안하기는 한데 이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말말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이 UBS의 마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정상 이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네.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렇게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보복 심리가 더욱더 크게 발생을 하면서 경제가 더욱더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년 2분기까지 굉장히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와 시장의 흐름 쭉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요, 저희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나스닥 100 지수 안에 편입과 또 편출이 됐었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나스닥 100 편입과 편출 기업들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편출이라는 단어를 퇴출이라고 또 표현을 해가지고 아니 또 이 여섯 종목 편출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 방송 어제 방송 보셨으면은 굉장히 싫어하셨을 것 같아서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네.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됐고 편출이 됐는지 확실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S&P 500에 이번에 편입되는 걸 갖고 네.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네. 테슬라 들어가면서 21일이죠? 네, 월요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똑같은 날 이게 다 반영됩니다. 그래갖고 네. 이게 뭐가 바뀌냐면 나스닥이 100에 들어간 거가 바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스닥 지수는 이게 아니고요.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만든 지수가 되겠고요. 네. 나스닥 100은
나스닥 100개로만 갖고 만든 ETF가 있어요. 100개에서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것들 위주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가 바로 QQQ라는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대표 상품이 QQQ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ETF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역시 기관 투자가들이 S&P를 주장하는 SPY 시리즈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말고 개인들한테 보면 개인들은 훨씬 더 QQQ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나스닥을 한 번에 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수를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국에서는 코스피 200 갖고 하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 대부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연금 계좌 펀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직장인들 많이 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하시는데요. 네. 세제 혜택도 있어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스피 200이나 하시는 분 계시지만 네.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코스피 100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곱버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인버스나 이런 걸 하실 계시는데 미국은 워낙 이거를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저축사면서 꾸준히 하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달리 미국의 나스닥 100이건 S&P 500은 그냥 무한 계속해서 진화랍니다. 계속 자주 바뀌고 입출입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가더라도 성장하고 진화하는 기업들은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6개월 한 번, 뭐 1년 한 번, 3개월마다 또 바꾸는데요. 이번에 이제 연례 12월에 바뀌는 게 오늘 발표했는데요. 네. 보통 6월이나 이럴 때 보면 별로 안 바뀌는데 이번에 12월이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표를 했는데 왼쪽은 새로 들어간 거 6개고요. 네. 오른쪽은 빠진 거가 6개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100에서 빠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마 100 바깥에 내려갔겠죠. 네. 이게 문제가 있어서 사라지는 기업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면서 퇴출이 아니라 편입, 편출, 인 앤 아웃이다 라고 딱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고요.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네. 나스닥 100에 편출된 종목들은 어쨌든 뭐 그럼 200위권 안에는 있는 거예요? 100 몇이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있겠죠. 예. 그것도 나중에 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나스닥 J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QQQJ에 들어가겠죠. 이제 바깥에 있는 100에서 200개니까. 근데 그렇지만 언제 들어가고는 그들이 할 몫이고 네. 이것도 오늘도 그 담당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기준이냐니까 자기네 시가총액이라든가 성장세 이런 거 봐서 자기네가 조정하는 거니까 디테일한 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딱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걔네가 발표된 법적 자기네 규정만 말씀드릴 뿐이고 왜 펠라톤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6개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보통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아시는 거는 이제 한국 주식만 하나도 많이 들어본 게 펠라톤이거든요. 펠라톤은 쉽게 해서 스피닝이죠. 스피닝 기기랑 그 트레드밀도 있는데 네, 네.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그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듣고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그리고 재미나는 거 혹시 스피닝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네. 스피닝은 계속 속도라 조절하는 거 하시잖아요. 소리 지르고 속도라서 계속 그 뭐라 그러죠? 그 속도하고 브레이크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네, 만지고 네. 이런 걸 계속 돌립니다. 그래갖고 돌리세요 하고 막 떠들거든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나요. 스피닝 할 때. 그리고 돌리는 거가 힘들더라도 언덕을 만들려면 네, 네. 계속 조여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그래서 이제 펠라톤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따라하면 언덕이 스스로 나오는 거죠.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 헬스 하는데 가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아무리 하라도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 느낌까지 되니까 펠라톤 하는 건데 그때 펠라톤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가 매치그룹이 들어갔는데 네. 매치그룹은 이제 틴더죠. 틴더. 네. 어제도 잠시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력회사인 AEP가 들어갔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반도체나 이런 기술 쪽에 있는 분들 많이 아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벨 테크놀로지 얘기하신 분이 계시고요. 옥타도 들어본 계실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 쪽이 되겠고요. 네. 아틀라시아는 저는 잘 몰랐는데 한번 들은 거가 슬랙이라는 회사가 그것도 있고 이 팀이라는 게 브랜드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인데 네. 팀이란 걸 아틀레시안이 갖고 있어요. 팀워크의 팀이라서 먼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랙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이런 걸 팀을 갖고 싶었을까 어요 지금 못 가져간 게 아틀레시안이 먼저 협업 툴을 만들었는데 네. 요 여섯 개가 들어갔고요. 오른쪽에 들어간 거가 이제 편출기요? 편출된 건데 의외로 오늘도 사상 최고가가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대표적인 거가 레드 리뎀션 2라고 사상 여태까지 모든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그런 영화, 음악, 모든 음반, BTS까지 모든 걸 다 합쳐서 여태까지 첫 주말 3일 동안 제일 많이 팔린 상품이 레드 리뎀션 2라는 엄청난 게임이 있어요. 네. 그게 보면 다 성인용인데요. 애들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미국에서 네. 워낙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친구 제가 보기엔 봤는데 네, 네. 어떤 게임이냐면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보안관 있을 때 사람 잡는 거 있죠. 사람을 헌팅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위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잔인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게임을 하면서 염치 유명하고 실적도 높고 좋았는데 이거는 빠졌습니다. 울타 뷰티는 화장품 소매 및 자체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 뷰티도 이번에 빠진 것도 의외고요. 익스피디아가 빠졌습니다. 익스피디아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익스피디아 안에 또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그쵸. 분들 트리바고 하죠. 트리바고도 얘네 겁니다. 호텔스 컴바인은요? 호텔도 아마 익스피디아 할 겁니다. 근데 워낙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 워낙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은 네. 하도 트리바고 선전해서 트리바고에 얘네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익스피디아는 출발 자체는 지금이야 독립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스핀오프에서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하여튼 익스피디아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과학이랑 시트릭스, 리버티 글러브는 잘 모르시는 회사고 저도 잘 모릅니다. 여하튼 6개가 빠지고 6개가 들어간 거가 네. 그 팩트 자체를 일단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편중기업보다는 이제 편익기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 안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들은 뭐 기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는데 아니 이 데이팅 앱 회사인 매치그룹이 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매치그룹이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네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 밑에 매치그룹 밑에 틴더도 있고 매치란 것도 있고 뭐 OQPD랑 OKQPD도 있고 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중국 이런 데는 아닐 것 같고요. 웬만한 서양 세계에서 데이팅 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네. 80-90%가 얘네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예, 아까 말씀드렸듯 익스피디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듯이 그리고 부킹 홀딩스가 또 하나 부류가 있거든요. 네. 부킹 홀딩스는 프라이스 라인을 비롯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네네. 부킹 홀딩스 유명한 게 저희 뭐죠? 그 무슨 테이블 뭐 그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온더 테이블인가 갑자기 네, 무슨 온더 테이블 어쩌고 네, 테이블 그 음식 그 식당 주문 네, 식당 네, 예약하는 거 그걸 해봤는데 네, 그거거든요. 그런 시리즈 있듯이 얘네가 수많은 데이팅 앱에 수많은 브랜드를 다 갖고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나 저 나이 또래는 이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약간 그 실없는 소리 같은 거 하나 해드리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선보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저 대학교 때 보면 뭐 미팅 관련 요즘 미팅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소개팅 뭐 이런 그렇죠. 게 거의 없나요? 소개팅이 예를 들어서 미국 영어로는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네네. 개념이거든요. 소개를 해주면 자기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 이름도 영화 제목도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장님이라는 게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건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다 없고 딱 스펙 쫙 올리죠. 맞는 팀도 하나로 매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를 이렇게 미드 보면 항상 데이트는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틴더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프리미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사이버러본가요? 아, 뭐 그렇게 해서 만난다는 그건 저희가 그 둘이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희가 모르겠고 어떻게 연애하는지 모르겠고 여하튼 이게 핫한 시절의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그쵸. 네. 거기에 바로 지금 매치그룹이 이번에 들어간 것 자체가 놀라운 거가 되겠고 어쨌든 데이트 방법의 1위는 2017년 이후부터 계속 1위가 바로 이런 거다. 앱으로 한다.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를. 사실 누구한테 소개팅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스스로 나의 뭐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이런 것들과 맞는 사람들 그게 뭐 물론 무조건 연애를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취향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문화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저 광고하는 거 하나 봤어요. 이제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남성분이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네. 여성분과 함께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채팅 앱으로 네.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과거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이러한 관련된 문화가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연령대가 꽤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겠습 말씀은 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네네. 이걸 사용하는 게 약간 이상할 수 있죠. 뭐가 이상해요? 모르죠. 하여튼 그 이상 저는 결혼한 사람 이런 거 하는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결혼한 사람을 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 표가 설명드린 네. 거가 50세에서 64세는 20% 정도가 이런 서비스를 써봤고 아니, 돌아오신 분들은 괜찮죠. 그렇죠. 돌싱 네. 같은 거 많이 네. 하죠. 미국 영화, TV, 드라마 엄청 이런 게 나오거든요. 18세에서 29세는 거의 절반이 써봤다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네. 48%도 물론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데 그 옆에 17% 진지한 관계는 뭡니까? 안 진지한 관계가 있고 진지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영어라면 시리어스한 관계랑 네,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볍게 만나는 건 캐주얼 데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시리어스한 관계냐
그 캐주얼이냐 그 차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적으로. 예. 젊은 친구들이니까 우리 김 PD 정도만 네. 이해할 것 어떻게 같습니다. 어떻게 캐주얼한 관계와 시리어스한 관계의 차이는 뭔가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결혼 유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나자마자 결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네. 30세에서 49살 이 사이에서도 40% 가까이 이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국은 다 그 소위 빅데이터나 이런 거 갖고 해주잖아요. 이게 뭐가 많이 들겠습니까? 네. 그냥 제가 비즈니스를 안 해봤지만 이런 네네. 쪽을 하나 만들면 브랜드를 어느 예를 들어서 뭐 헝가리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 있으면 똑같이 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만 만들었고 앱이 있으면 그쵸. 똑같이 해주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이익률이. 이게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랑 수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 만들어놓으면 번역만 해서 그냥 내보내면 뭐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뭐 추가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 새로운 모델만 계속 쓰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전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저도 어저께 이 뉴스를 보면서 보기 전까지 이렇게 주가가 사상 최고가 올라갔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오늘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네네. 이렇게 투자 의견도 근처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차원에서 같이 봐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문화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때 미팅, 단체 미팅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추억을 되새겨 보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트렌드가 달라졌고 이러한 달라진 트렌드 가운데 이 매치그룹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백 관련해서 편의가 편출 종목 확인해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스닥백 관련해서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하나 보면 설명이 끝날 것 같은데요. 꾸준하게 지금 2010년 이후에는 네. 압도적으로 S&P500을 상회하는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가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S&P500이 됐건 나스닥이 100이 됐건 거기서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위 지수 투자의 힘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이 안에서 보면 기술주 섹터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죠? 바이오가 높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가 은행과 대부분이 은행 그리고 에너지가 별로 없고요. 정확히 보면 은행주가 없다는 게 정확한 용어다. 이거가 규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스닥백의 편입과 편출 종목 확인해봤고요. 그 안에서 매치그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이렇게 미주얼고주얼 통해서 미국 주식 관련해 정보 드리고 있지만 실시간으로도 그리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관련해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매치그룹 하면 매치그룹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네. 익숙한 물론 저같이 약간 그 많이 봤던 사람 모르신 분들이 딱 미주미 서비스를 초이스 서비스를 가입하시면 바로 그 안에서 바로 기업 내용이라든가 재무대표 어떤 재무 차트 이런 걸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14일이라도 써보시라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은 미주얼 고주얼 Q&A 시간인데요. 그쵸. 유아든 분들도 역시 MTS나 프리미엄 받으세요. 어저께 문자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받으셨죠? 오늘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셔서 오늘 1시쯤 또 한번 나갈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보시면 그 링크하면 미리 질문하실 거. 물론 그쵸. 내일 현장에서 라이브로 되지만 못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 지난주 보면 너무나 많이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미리 해주시면 제가 내일 충분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경제지표는 별건 없습니다. 네네. 특별한 거 없겠고요. 오늘의 종목 발굴은? 네, 종목 발굴은 저희가 신규로는 없는데요. 네 종목 정도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이라 살 만한 주식을 오덤이나 엑슨모빌 그리고 지금 화면이 오른쪽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오늘 문자 나간 걸 그대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아마존도 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말씀드려 한번 클릭만 하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께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는 미주민 초이스 관련해서는 영문G나 영문G의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